안녕하세요. 과학이 있는 기술 센서 MR입니다. 라즈베리 파이 컴퓨터죠? 삼아가지고 알두이노를 제어하는 NMR을 시작했죠. 즉, 요게 이제 IoT니까 사물 인터넷 연결하잖아요. 사물 인터넷이니까 센서를 NMR 센서를 만들어서 붙이면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근데 실제는 요 사물 인터넷 라스베리 알두이노하고 요 NMR 센서 사이에 아날로그 회로가 좀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알두이노 웹 NMR이라고 불렀죠. 웹이란 말이 들어간 거는 사물 인터넷이니까 인터넷 연결하고 요 NMR을 제어하는 거를 인터넷을 통해서 하자. 즉 인터넷 웹 페이지를 통해서 하자 하는 얘기죠. 휴대전화로 해도 되겠죠. 크롬 같은 거 띄워서. 그리고 이제 일이 좀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비글본 블랙을 들여왔어요. 코드 제너레이션 얘기하다가, 즉 컴퓨터가 프로그램 짜주면 안 되나 하는 바람에서 일을 줄이려고요. 요 비글본 블랙 요 상품은 TI 거죠. 라스베리하고 알두이노 역할을 합친 것 같은 그런 역할이죠. 그리고 하나를 더 도입했어요. 요 아날로그 쪽에 측정을 해야 되니까 이제 측정기기도 써야 되고 측정기기로도 쓰고 또 요 아날로그를 프로그램해서 없애는 거죠. 그리고 사용하는 거죠. NMR로. 요거는 진큐 칩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즉 컴퓨터 더하기 프로그램 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블 게이트어레이 FPGA죠.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어레이. 거기 이제 같이 들어 있는 거. 요거죠. 일이 좀 줄이려고 하다가 또 많아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네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좀 벌려서 좀 잘 이렇게 맞춰서 하면은 일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번에 우리가 했던 얘기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임베드 프로그램, 임베디드 프로그램 이런 얘기를 좀 했었죠. 요거는 뭐 어쨌거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얘기고 거기서 이제 특히 코드 제너레이션을 반자동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중간중간 테스트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 시뮬레이션하고 NMR 신호를 시뮬레이션 하는 거 통칭해서 이제 NMR 피직스 또는 MR 피직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MR 시뮬레이터하고는 두 개가 다른 거잖아요. 그 시뮬레이션이. 그래서 요 프로그램을 시뮬레이션 하는 거고 물론 이제 프로그램이 임베드된 하드웨어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그거 하고 요 NMR 신호를 시뮬레이션 하는 거. 즉 원자 핵스핀의 운동 방정식, 우리가 블로크 방정식 이런 거 한번 했었죠. 그거하고는 좀 두 개는 좀 다른 거죠. 즉 하나는 과학적인 시뮬레이션이고 하나는 공학적인 시뮬레이션이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과학이 있는 기술 그러면서 구현해 나가는 게 그 순서가 되는 것 같아요. 시작하죠.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좀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숭하게 여기 한쪽 눈만 갖고 보거나 또는 이러고 보거나 그래도 좀 양해를 해주세요. 여기 갑상선 질환이 지금 거의 다 낫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와서 또 이 시력이 막 너를 뛰네요. 양쪽이 다르게. 그래서 안경을 껴야 될 때도 있고 끼면 안 될 때도 있고 또는 한쪽 눈으로 봐야만 그렇지 않으면 막 두 개로 보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좀 보기 흉해도 좀 양해 좀 해주세요. 한동안 요 컴퓨터가 프로그램 좀 짜주면 안 되나 하는 관점에서 요 코드 제너레이션이란 키워드로 제가 서치를 좀 많이 했어요. 리서치를. 요 구글에다가 코드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면은 많은 제가 했던 얘기가 다 나올 거예요. 다음에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게을러서 컴퓨터 시키는 게 아니고 할 게 많아서 그렇죠. 예를 들면은 요 진짜 라고 제가 가끔 표현하는 진짜 NMR 또 진짜 MRI 요거는 요 MRI 경우에는 요 미네스타 대학에서 이렇게 사이트를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찾으려면은 구글 같은 데서 PULSEQ 요걸 치면은 금세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스펙 뭐 하나가 없었네요. 제가 다시 띄워야 될 것 같아요. 전에 한번 봤는데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굉장히 불편하네요. 열어놨는데 없었어요. 요 스펙 그 포맷을 사양 스페시피케이션을 이것도 치워야 되나요? 사양을 얘기해 주는 게 있고요. 이건 살짝 봤는데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필요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소스 코드 갖다 쓰면 되죠. 그러면 방금 본 병원에 있는 MRI가 돌아가죠. 근데 이거 망가뜨려도 안 되고 이거 뭐 빌릴 수 있겠어요? 한 시간에 뭐 수백만 원씩 할 텐데. 그래서 만들자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일이 많죠.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를 좀 컴퓨터를 좀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나고요. 그럼 NMR은 또 어떻게 하느냐? NMR은 이 MRI에서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만 현재는 얘기하는 거예요. MRI에서 그 영상 부분을 제외시키는 거죠. 그럼 그게 NMR이니까. 그리고 이 분광 쪽을 한 번만 하면 되겠죠. 그 얘기는 약간 흥분이 되나요? 시뮬레이터 요거는 이제 다운로드 해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보이고 있죠. 또 없앴다가 다시만 나와야겠네요. 여기 다운로드 해가지고 설치하면 돼요.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저랑 또 같이 할 건데 그 이유는 요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넘어갔는데 제가 밑에 나왔으면 못 봤네요. 요렇게 영상을 우리가 시뮬레이션으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시료는 우린 이제 자석을 작게 할 거니까 이렇게 진짜처럼 크게 못하고 작게 하면, 만약에 이제 손가락을 넣었다고 치면은 여기서 손가락을 넣어서 찍으면 되겠죠. 그게 귀찮으면 그냥 시험관에다가 뭐 기름하고 물하고 두 개 넣어서 찍어보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런 걸 우리가 팬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모의 구조물이죠.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하고 우리가 컴퓨터가 짜주면 안 되나, 프로그램 짜주면 안 되나 하고 보니까 매트랩 시뮬링크가 해주더라고요. 비싸죠? 이것도 제가 크랙을 한번 해봤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딴 걸 받아보려고요. 근데 그거 받을 때 이제 VPN이라고 있더라고요. 그걸로 받으면은 그 받는 거를 추적이 안 되나 봐요. 아마 안 돼서 좀 안전한 거죠. 그렇게 딴 걸 받아가지고 크랙 해가지고 성공하면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너무 비싸서 그거 사자 그러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시간을 갖고 가기로 하고, 그 이유는 또 여기도 있죠. 이거 할 때도 매트랩을 썼잖아요. 그 유저 인터페이스에다가. 그러니까 그 유저 인터페이스가 말하자면 여기 그림이 안 나오네요. 나올 때 또 얘기를 할게요. 그 유저 인터페이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매트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좀 조금 얘기를 더 했죠. 수학도 얘기하고 물리학도 얘기하고 10분에 확 줄여놓은 거 얘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매트릭스, 행렬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언어다, 매트랩이. 그 얘기하면서 그게 어떻게 해서 코드 시뮬레이션, 제너레이션 같은 것도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언젠가 요 때가 되면은 그게 이제 찬스가 맞으면 아이젠벡터 얘기를 하면서 좀 이렇게 비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젠벡터 얘기를 해도 수학이 아니고 이제 물리학 쪽에서 얘기를 하면은 물리학에서 이제 실제 있는 거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하니까 좀 더 이해하기가 쉽죠. 수학보다. 수학은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거는 조금 저렇게 많아요. 지금 또 딴 데로 가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 사이트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말씀을 다 드린 것 같고, 특히 이 시뮬레이션, 이 시뮬레이션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시뮬레이션은 다른 거죠.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이 매트랩에다가 모델, 즉 MRI 모델이죠. MRI 모델을 넣으면 그걸 갖고 이 시뮬링크라는 놈이 코드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델을 만드는 게 결국은 과학이잖아요. 물리학이고 수학이고 NMR이고 MRI고 그걸 모델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개념을 이렇게 딱 잡아 나가는데. 그리고 그 결과를 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그것도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요 최적화시키는 인베디드 코드라는 거는 또 돈 주고 또 사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얘기하면서 바로 전에 이렇게 돈 주고 사는 거, 돈 주고 사는 거. 근데 불행히도 이건 돈을 주고 사야만 될 것 같아요. 뭐 크랙 이런 거 없을 것 같아요. 또 계속해서 새로운 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하드웨어용으로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리고 또 요거 임베디드 프로그램, 요게 또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좀 배워야겠다 싶어서 요거는 수동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 매트랩 요 회사에 그 패키지를 안 쓰고 X자를 그어볼게요. 안 쓰고 우리가 수동으로 하겠다. 그 얘기 조금만 할게요. 좀 이따.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굳이 구분하려고 했던 게 서포트 패키지. 그러니까 약자로 썼어요. 얘네들이 서포트 패키지죠. 돈 주고 사는 거. 그렇게 구분하죠. 서포트 패키지 그러면 이거라고. 매트랩 거. 그리고 얘기를 조금 더 제가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보드 서포트 패키지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이게 좀 헷갈리죠? 겹쳐서. 보드 서포트 패키지. 요거는 요 임베디드 엔지니어들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들 하더라고요. 우리는 물론 그 임베디드 엔지니어가 해야 될 게 많이 있죠. 꼭 BSP 하나만 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개념적으로 보면은 저번에 얘기한 대로 어떤 보드가 있으면은 조금 이따 좀 그 얘기 또 조금만 더 할게요. 보드가 있으면 그걸 서포트하는 패키지다. 즉 이 매트랩의 이 서포트 패키지 말고 뭐 아두이노면 아두이노, 라스베리면 라스베리를 서포트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서포트 되나 하는 건 저번에 좀 표로 한번 봤었죠. 그래서 가져온 게 또 도입한 게 또 늘어난 게 컴퓨터한테 시켜야 될 이유가 자꾸만 늘어나는 것 같아요. 요 비글본이라는 거였죠. 잘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요거는 일단 치울게요. 요 MRI 사진도 걸리적거릴 테니까 치우고요. 요 비글본 요게 서포트가 되고 요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제가 이제 MRI 하고 그럴 때는 그때는 그 암칩이 없었는지 안 썼는지 하여튼 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DSP를 썼거든요. 그걸로 이제 송신 제어도 하고 수신 제어도 하고 수신해서 그 신호를 말하자면 이제 그 방금 전에 얘기를 하다도 제가 까먹었는데 이것도 좀 자세히 얘기해야죠. 그 푸리어 트랜스폼 하는 거. 그러니까 신호는 시간으로 나오는데 그걸 이제 어떤 주파수 성분이 있나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파수 성분이라는 거는 그 색깔이잖아요. 색깔. 그래서 이제 프리즘에서 빨주노초파남보 나오는 식으로 그런 이제 우리가 분광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드는 게 사실은 분광기잖아요. NMR 분광기. 그리고 NMR 분광기에서 나오는 신호를 분광한 거를 갖고 그림을 그리면 MRI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요 분광을 포함해서 그런 수학적인 현상 같은 거는 두 번 해야 되겠죠? 그거는 또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 사진 보면은 사진은 2D잖아요, 2D. 신호는 1D지만, 1D멘션이지만, 2D니까 요런 푸리어 트랜스폼을 두 번 해야 되겠죠? 푸리어 변환을 두 번 해야 신호로부터 분광을 두 번 해야 그래야
요 영상이 나오겠죠. 그걸 우리는 영상 재구성, 이미지 리컨스트럭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관계는 제가 가끔 언급은 했었는데 또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죠. 그리고 요 사이트에서 이것도 치워야 되겠네요. 요 소스 코드로 보다 보면은 여기 어떤 그런 수학 연산하는 게 들어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매트랩 코더가 그런 수학 연산 같은 거는 여기 시뮬링크 갖고 확인하는 게 좀 또 그래요. 또 방금 전에 봤던 요 이거요. 이 시뮬레이터 갖고 하면은 그냥 결과를 봐버리니까 그게 제대로 연산이 되나 소프트웨어가 그걸 보는 거는 또 조금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아마 제 생각에 요 매트랩 코더로 모델, 그러니까 수학이니까 모델 만들기가 쉽겠죠. 알고리즘이라고 그러나? 그렇죠, 우리가? 그 알고리즘 만들기가 쉽잖아요. 비교적. 그래서 그런 거 확인할 때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기에, 그런 모듈이 들어가 있으면은 수학, 뭐, 프리의 변환 같은 게, 그런 게 들어가 있으면은 그렇게 매트랩을 써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하면은 그 이 코드가 제대로 되나를 그냥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 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죠. 조금 있다가 또는 다음번부터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을 시작할 거거든요. 그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을 요 임베디드 코드를 수동으로 다 하면은 그거 있잖아요. 디버그 할 때 이렇게 세워가면서 한 줄 한 줄 실제 우리 알두이노 할 때 포트 앤 레지스터 이런 거 그런 게 전부 나오니까 어떤 메모리에 뭐가 들어가 있고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좀 알 수가 있겠죠. 좀 골치 아프고 시간 걸리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매트랩은 그런 면에서도 쓸모가 있겠다 싶어요. 즉 꼭 요것만 하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시뮬레이션 하는 거 또 물론 영상을 시뮬레이션 하는 거 요건 별도로 또 여기서 해야 되고요. 좀 할 일이 많죠. 그래서 이제 요번에 얘기하고 싶은 건 전번에 이제 서포트 패키지 돈 주고 사는 거하고 보드 서포트 패키지 보드 서포트 패키지는 제가 또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보드 얘기가 자꾸 왔다 갔다 하네요. 할 얘기가 많아서 보드 서포트 패키지는 뭐 요거다 요거 하는 거다 얘기를 하는데 요건 한마디로 이제 우리 저번에도 조금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PC 키면은 파란 화면 뜨면서 바이오스라는 거 그거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거를 다음번에 또 요번에 다 얘기 못하니까 요 오퍼레이팅 시스템 우리 라스베리 하면서 오퍼레이팅 시스템 자세히 얘기 안 했거든요. 전부 무대뽀로 왔죠. 왜냐면 요 NMR 얘기를 좀 헐래니까 막 너무 많은 걸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지금도 너무 많은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요 OS에서 요 처음에 뜨는 거 그러니까
파란 화면 방금 얘기한 거는 요 윈도우 뜰 때 컴퓨터가 주변 장치들을 정리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 이제 부트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부트하고 요 BSP에서 장치를 정리하는 거하고 또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 구태여 얘기를 하자면은 요 OS는 큼직큼직한 장치들, 프린터, 마우스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라면 요 BSP는 인베디드, 즉 마이크로 컨트롤러나 조그만 것들 거기에도 ARM 코어에도 또 ARM 코어의 CPU가 있지만 그 주변에 또 우리가 메모리 늘커 가지고 넣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또 더덕더덕 붙이잖아요. 특히 이제 삼성께 그게 좀 화려하거든요. ARM 보드가 삼성에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주변 장치를 다 정리해 주는 거죠. 전번에 얘기한 대로 가장 중요한 거는 CPU, 그다음에 버스, 그다음에 크게 봐서 페리페랄. 그 페리페랄도 주변 장치도 ARM 코어에 있는 게 있고 ARM 코어에다 또 붙인 게 있고 많잖아요. 걔네들을 전부 띄워주는 게 이제 BSP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윈도우 PC에서의 BSP하고는 좀 다르고 또 디바이스 말까지 까먹었네. 디바이스 정신이 없네요. 이거저거 막 하려니까 디바이스 뭐였더라? 아, 그 생각이 큰일 났어요. 제가 생각이 탁 한 번 안 나면 그냥 까매져가지고. 아, 디바이스 트리. 전번에 얘기했었죠. 디바이스 트리. 디바이스 트리하고, 뭐, 하는 역할은 비슷하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디바이스 트리하고, 그 관계는 또 이제 얘기를 또 꺼내야 되고요. 그럼 제가 얘기를 제대로 다 해나가는지 모르겠네요. 이 얘기하다, 저 얘기하다. 그래서 요 시뮬레이션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소프트웨어의 시뮬레이션은 좀 다르다. 물론 이것도 소프트웨어로 하지만 요 시뮬레이션은 요거 까먹을 뻔했네요. 딴 게 아니고 한번 얘기했었죠. 원자 X핀의 운동 방정식. 그걸 이제 요 노벨상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 블로크라는 사람 비에로 CH였죠. 블로크 방정식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블로크 방정식을 시뮬레이션해서 운동 방정식을 시뮬레이션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순수한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소프트웨어 쓰지만 요거야말로 진짜 과학이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걸 이제 우리는 하드웨어에서 어떤 메모리에 뭐가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지까지 보겠다는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겁이 나네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번에 두 가지를 요점을 구분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바로 요 시뮬레이션하고 요 시뮬레이션 두 가지를 구분하자는 얘기죠. 물론 제가 하고 있는 마그넷 자석 시뮬레이션도 있는데 이왕 말 나온 김에 그것도 한번 보죠. 뭐 잠깐만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아 이것도 연결을 해야 되네요. 그래도 보죠. 뭐 지금 라테판다라는 조그만 컴퓨터 연결을 하고 있거든요. 원격으로 쪽에 있던데요. 여기 조그만 컴퓨터라서 좀 느리긴 느려요. 조금만 키울게요.
0.68 뭐 그러니까 6,800 가우스 정도 지금 나오고 있네요. 이것도 제가 자세하게 또 이 자석 부분은 또 따로 얘기를 해야 돼요. 조금 이렇게 잡아가지고. 지금 두 대를 쓰고 있어요. 요거를 여러 개 좀 여러 가지 모델을 해보려고. 요거 디자인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요 얼마 전에 제가 할바크 디자인에 대해서 중국제라서 좀 망치긴 했지만은 중국제 자석 재료 그 보여드렸었죠. 그거의 시뮬레이션도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다른 디자인이 또 있으니까 그것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아무튼. 예, 좀 할 게 많아요. 필요한 것만 딱딱딱 했으면 좋겠는데. 예,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 대충 된 것 같네요. 그래서 요거를 잠깐 내리고 앞에서 시작할 때 얘기했던 거를 조금 정리하고 지금 시간이 좀 많이 흘렀을 것 같아요. 정리하고 이 영상도 좀 정리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 안 했네요. 참 방금 전에 얘기한 요 임베디드 프로그래밍 그 얘기를 아직 안 했네요. 이번에 얘기할 게 이제 그 시뮬레이션하고 MR 피직스는 MR 시뮬레이터 통해서 영상도 보고 또 그 병원에 계신 분들이 궁금해하는 그 영상에 뭐 알티팩트라든지 그 파라메타 잡는 관계, 그 원리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여튼 요 코드 할 일이 많아서 소프트웨어 쪽이 코드 제너레이션을 좀 보게 됐다 이제 그 얘기고, 그것보다 보니까 전번에 봤던 요 매트랩이 서포트하는 게 요즘은 좀 더 많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 비글본이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거 얘기가 막 왔다 갔다 해서 좀 정신이 없으시겠어요. 근데 요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동안 얘기하던 아두이노 하고 요거 제가 쓰는 거는 요 와이파이가 붙어 있어서 조금 좀 복잡해요. 근데 우노, 아두이노, 우노인데 우노는 굉장히 간단하죠. 그리고 이제 라스베리 이렇게 두 개를 갖고 하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것도 다 서포트 하죠. 요 매트랩 코더나 시뮬링크 코더나 인베디드 코더가 이 회사께 너무 비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베디드 쪽은 우리가 직접 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얘기가 오늘의 또 하나의 요점이죠. 즉 시뮬레이션이 소프트웨어하고 이 NMR 쪽하고 다른 거가 하나고 요 인베디드 프로그램 하는 게 또 하나고 많이는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맛만 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을 것 같은데 아무튼 요 두 개 요거하고 요거를 그 역할을 합친 것 같은 게 요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아두이노 같은 게 들어있다고 봐야 돼. 아두이노가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제 요 두 개 대신에 요거 하나를 쓰는 모델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요 하나만 쓰는 걸로. 네, 굵직하게 제가 지금 점검을 했는데 되는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뭐 이 경우나 또는 이 경우나 모두 센서가 있어야 되죠. IoT 사물 인터넷 같이 좀 쉽게 접근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센서가 필요한데 요거 두 개는 지울게요.
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비글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거에다가 센서를 붙인다고 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찾지를 못하네요. 이렇게. 이 센서는 자석이 있잖아요. 자석에 원자핵, 그러니까 뭐 어떤 물질이 들어가면 거기 원자핵이 있으니까 원자핵이 들어가면 그 원자핵이 자석처럼 행동하는 걸 우리가 지만 효과라고 부른다.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과학이죠. 요걸 연결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아까 라스베리 알두이노도 마찬가지고, 요 비글본도 마찬가지고, 아날로그를 중간에 넣어야 되죠. 아날로그를 통해서 넣어야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최소한도 송신할 때, 증폭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아날로그가 필요하죠. 근데 이제 요 아날로그조차도 진큐 칩에다가 프로그램 해 놓자는 얘기를 했죠. 아날로그조차도 진큐 칩에다가 프로그램을 하자. 그러면 요 아날로그를 없어도 되죠. 그럼 요런 식이 되겠죠. 자석은 이제 방금 전에 그 시뮬레이션 봤지만은 좀 큰 거는 해봤죠. 큰 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을 것 같아요. 부지런히 정리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큰 거는 했고 요건 상당히 큰 거예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것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런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좀 필요했었죠. 이거 뭐 어디서 팔지 않아요. 이거 뭐 제가 만든 거라서. 물론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한테 부탁을 했죠. 근데 이번에는 제가 혼자 다 해야 되니까 요거를 인터넷에 연결이 되니까, 사물 인터넷이니까, 뭐 라스베리도 그렇고 요 비글본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 인터넷 웹페이지에다 이걸 넣겠다는 얘기죠. 그런 작업을 그냥 무대뽀로 파이썬 플라스크 프레임워크로 그냥 무대뽀로 했죠. 왜냐면 왜 무대뽀라고 그러냐면 저는 C나 C++도 배운 적이 없고 옛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도 구경한 적이 없죠. 그래서 이제 무대뽀라고 그러는데 아마 웹페이지를 안 해보신 분들은 역시 무대뽀로 하는 수밖에 없죠. 나중에 C하고 C++를 한 시간이라도 좀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좀 한 거잖아요. 같이. 그 외에도 할 게 많이 있겠죠. 특히 자바 같은데 그 알두이노의 스케치라는 IDE를 자바로 만들었잖아요. 이것도 자바로 만들면 더 이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 말이 나오니까 자꾸 이제 말이 길어지는데요. 요건 조금 이따 여기까지 못 갈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드는데요. 시간이. 제가 이렇게 NMR 웹 UI 그래가지고 그때 작업 1차 작업했던 거를 좀 모아놨어요. 왜냐면 저도 제 거를 뭐가 뭔지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좀 다들 길어가지고 한번 보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저도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꾸 줄이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길어져요. 그래서 이제 요 사용자 인터페이스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방금 전에 자석 얘기했는데 요 자석이 너무 크죠. 요 자석이 너무 커서
좌석이 이 좌석이죠. 이게 너무 커서 요렇게 요렇게 설계를 해놨어요. 제 영상 보면 이런 거 나오는 게 가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 비글본을 안 쓴다고 가정해 보죠. 비글본도 헷갈리니까 치우고.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NMR 센서에다가 아, 영상 코일을 잡아 넣으면은 요거 전체가 아주 작은 MRI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소프트웨어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요 사이트 거를 요거를 요거는 이제 진짜 MRI 움직이는 소프트웨어니까 우리께 움직이게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얘하고 다시 얘기하면은 얘하고 지금 우리 거하고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아, 붙인다기보단 접근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소프트웨어가 움직이게 얘처럼 움직이게 우리 거를 프로그램 하는 거죠. 프로그램을 좀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쉽게 가다가 쉽지도 않아요 사실. 근데 하여튼 가능한 한 쉽게 가다가 특히 알두이노나 라스베리 할 때는 그나마 쉽겠죠. 그거는 특히 알두이노 쪽은 하다 보니까 알두이노만으로 나 홀로 NMR을 좀 해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알두이노 하나만 갖고 하는 것도 있고 라스베리 붙여서 하는 것도 있고 뭐 비글본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진큐로 하는 것도 있고 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이제 칩으로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요 인베디드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뭐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좀 이런 코드를 쓰는 이게 반자동이니까 코드를 쓰면은 좀 눈 멀고 하는 거잖아요. 컴퓨터가 알아서 하니까 우리가 뭐가 어떻게 되는지 좀 어디가 잘못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완전 수동으로 하면은 그 어떠한 보드도 결국은 다를 수가 있고 심지어는 뭐 제 오늘 아침에 상상 속에서 이런 이제 휴대폰도 아니 이거 인베디드 프로그램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앱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기 앱 다들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까지 갈 수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물론 여기다가 이 휴대전화에다가 요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거 요거를 여기다가 띄우면 되죠. 요걸 웹페이지로 만들어서 그러면 얘하고 그러니까 얘는 여기 뜨고 나머지는 이건 여기다 갖다 붙이고 이게 이거니까 아 이걸 지워야 이게가 삼박하게 되겠네요. 이게 이거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죠. 거기 안에 요 프로그램들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요 프로그램은 궁극적으로 얘는 움직일 수 있지만 비싸서 못하고 얘는 움직일 수 있지만 비싸서 못하고 얘를 움직여야겠죠. 그림 화살표가 안 나오네요. 네, 아무튼 이 조작이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을 것 같은데 또 짧게 한다고 또 길어져요.
볼게요. 뭐였냐. 요번에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요 시뮬레이션하고 여기서의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순수한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하고 요 원자 X핀을 시뮬레이션 하는 거하고 두 가지를 이제 구분하는 게 목표인데 그 외에 또 한 덩어리가 MR 피직스 얘기를 해야 됐었잖아요. 거기까지는 해야 하고 MR 피직스는 그것도 여기서 많이 이 사이트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좀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원자 X핀을 가상적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촬영 기법, 펄스 시퀀스라는 거를 여기 이제 물리적, 화학, 분석적 다 그걸 다 썼기 때문에 여기 다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너무 섞여 있는 건 제가 쪼개서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 기본적인 거 이런 건 또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제가 좀 다시 얘기를 할게요.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좀 시퀀스는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할게요. 여기서 봤나? 시뮬레이션이니까 아마 여기 있지 않을까 인트로덕션은 여기까지 좀 해놔야 될 것 같았어요. 이렇게 버벅거리면서 시간을 드리면서 이러고 있어요. 아, 여기 유저 인터페이스도 있었네요. 요 유저 인터페이스 잠깐 볼게요. 이렇게 펄스들을 계속 발생시키죠. 방금 우리가 봤던 보드들로. 그러니까 그리고 파라메타도 집어넣고 메모리에 어디 가서 기억이 되나도 보고 타이밍 관계도 살펴보고요. 또 얘기를 할게요. 뭐 지금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방금 전에 경사 저장인데 그 또 얘기할 게 굉장히 많아요. 진짜 여기 안 나오는 거. 뭐 요걸로 예를 들죠. 여기 있는 걸로 지금 계속 또 찾아다니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좀 따로 좀 찾아서 얘기를 할게요. 요게 이제 K스페이스인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결과들을 이제 소프트웨어 결과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시뮬레이션으로. 근데 결국은 여기까지만. 하려던 것 또 하나. 좀 정신이 없네, 제가. 여기 아주 좋은 화면이 있어서 그러니까 응용 파일을 컴파일 해가지고 실행 파일 만드는 것처럼 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시스템 안에서도 컴파일하고 또 라이브러리 어디 갔다
라이브러리. 요 라이브러리를 제가 이거 그림도 안 치고 얘기하고 있네요. 눈이 좋으면은 금세금세 할 텐데 좀 양해 좀 해 주세요. 네. 요걸 더 얘기하는 거는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임베디드 프로그램을 하면은 그 우리가 얘기했던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죠. 요 라이브러리라는 게 주로 요거하고 우리가 짠 메인 프로그램하고 컴파일하고 이거하고 링크 해가지고 출력 파일, 즉 실행 파일이 나오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요걸 좀 해야 되는데 그 이제 확장자가 ELF, 요게 많이 쓰는 거라고 하니까 이것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짠 C 프로그램도 있지만은 그 어떤 메모리 주소에 어떤 내용들이 있다는 게 다 이제 디스어셈블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어셈블리 레벨로 쫙 나오고 쪽에서 또 요 메모리의 내용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자세하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를 좀 몇 개가 좀 넘을 것 같은데 시간도 조금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이것도 해야 돼요. 할 게 많죠. 할 게 좀 많네요. 이제. 좀 정리를 해야겠네요. 지금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좀 내용이 중구난방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하고요. 이번에도 그래도 구독하고 의견은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너무 중구난방에서 정신이 없다. 당신 말하는 건 발음이 왜 그래? 알아들을 수가 없어. 제가 오늘 좀 입이 좀 마르고 그러거든요. 그런 모두 좋으니까 아주 심하게 욕하는 것만 아니면은 좀 의견을 부탁드릴게요. 그 구독도 중요하고요, 당연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